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선거를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 이데올로기, 이념을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쳐가지고 20세기 100년 동안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반도의 절반은 지금도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칼막스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뭐 시작을 해서 체계화시킨 사람. 오늘은 영국의 걸출한 문필가이자 역사가인 폴 존슨. 이제 앞으로 이런 인물이 나오기는 참 힘들 겁니다. 지금은 뭐 SNS 같은 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은 오늘은 이 칼 막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작 루소를 다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 4명을 모두 다 고아원에 보내버린 장작 루소가 교육론에 대해서 대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기꾼들한테 영혼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를 이용한 또 사기꾼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식 사기꾼도 있지만. 예.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지식인의 두 얼굴. 예. 이제 어제는 장작 루소를 봤고 오늘은 세 번째 칼 마르크스를 봤는데 정말 개차반이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빛과 그림자를 이렇게 다루는 건데 칼 마크스도 무책임의 극치를 이룬 인물이네요. 자기 악가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적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20세기에.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예,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폴포트, 제3세계 여러분들 공산주의 실험, 사회주의 실험도 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으킨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 근대 그 어떤 지식인보다도 실제 사건이나 인류의 정신과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가 활용한 개념이나 방법론이 매력적이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념이나 방법론이 치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주기는 했지만 그가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 된 것은 그의 철학이 세계의 두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들의 많은 위성국가에서 제도화된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추종자인 레닌과 스탈린, 목택동 세 사람에 의해서 현실로 구현되면서 인류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세 사람은 모두 충실한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지만 이 가운데 김일성이란 존재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 자신이 칼 마르크스로부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산, 부의 유산을 받은 경우죠. 쿠바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서도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캠이라 해가지고 뭐죠? 예, 그렇게 또 거짓 전화를 해가 돈을 빼먹는 놈들도 있고 뺄 놈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는 돈 몇 푼 훔쳐가는 거지만 칼 마르크스는 나라 전체를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둑질 당해가 지금 저렇게 북한 동포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어리버리해가지고 당하지 맙시다. 당하지 않으려면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에게 당해가지고 나중에 울고불고 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마르크스는 언젠가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나는 책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야 될 팔자를 타고난 기계야. 그러나 깊은 의미에서 보면은 마르크스는 학자가 아니었고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진리를 찾아내는데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시인과 저널리스트, 도덕주의자의 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는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의 엄청난 의지와 결합된 세 요소는 그를 막강한 위력의 작가이자 예언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과학적인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모든 요소에서 그는 비과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칼 마르크스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혼돈 속으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어둠의 자식들이 20대 청년기에 대부분 칼 마르크스 이런들 사상을 세례를 받은 거죠. 우리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 이름들 그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선거를 도둑질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선거를 사기칠 생각을 할 수 없. 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정권을 권력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선거까지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적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사기에 완전히 뭐죠? 북한은 넘어가 버린 거, 김일성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그나마 피했는데, 지금은 선거까지 다 장악을 당해가지고, 어리버리하게, 그냥 잘못하면 또 뭐죠? 고생길에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폴 존슨을 믿습니다. 이분의 유대인의 여러분 역사, 기독교의 역사, 모든 타임스, 모두가 엄정한 사실에 바탕을 둔 그런 편견 없이 쓰는 본인 자신이 젊은 날 좌파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마르크스는 시종일관 종말론에 매진한 작가였습니다. 종말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은 시적이든 경제학적이든 예술적이든 과학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마르크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 경제학자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로부터 증거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러한 예술적 비전으로부터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줄 증거물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죽음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급진적인 독자들이 마르크스의 역사 예측 드라마에 매료된 것은 물론 그의 시적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똑똑한 지식인들이 다 사기를 당한 거죠. 공산주의가 여러분들 1980년대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몰락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유럽의 좌익 지식인들은 뭐죠? 마르크스를 찬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정신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겁니다. 마르크스의 집필 스타일은 연구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론과 배치되는 사례나 사실은 인용하지 않고 그가 궁극적으로 진리로 간주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확정하는 사실만 끌어댔습니다. 이런 점에 사실은 마르크스의 저작에선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것과 무관하게 도달된 결론을 지지하는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학자로서 마르크스의 삶이 낳은 기념비적인 자본론은 책이 주장하는 바처럼 경제발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작품이 아닙니다. 칼라일이나 러스킨 류의 도덕철학으로 봐야 됩니다. 자본론은 논리적이지 못한 점이 많은 거창한 훈계이고 산업발전과 소유권의 원칙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격을 감행한 남자란 자신의 공격 대상에 대해 강렬하지만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정언을
정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의 바탕을 주지 않는 이론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의 바탕을 두지 않는 이런 자본론이 어떻게 여러분들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뭡니까? 떠받들고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죠? 주류를 행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들인 거죠. 한마디로. 사기를 당하는 것은 물질도 당하고 선거도 당하지만 그냥 정신을 그냥 사기를 당한 겁니다. 참 슬픈 일인 겁니다. 그것이 한민족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지 않습니까? 폴 존슨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론이란 것은 아무것도 사실적인 것이 없다. 과학적인 것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오심. 본인의 열망을 그냥 결론을 종말론적으로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정해놓고 그것을 뭡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만든 거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주의해야 되죠. 그 사람도 밥 먹고 또 화장실에 갔으면 뭡니까? 다 똥 누는 사람이들이란 이야기인 거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 학자를 표방한 마르크스의 행동 동기가 아니었다면 평생 동안 그를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성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르크스 철학의 실질적 알맹이는 그의 성격 네 가지 측면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애호, 권력용, 금전 문제에 대한 무능함,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격보다도 강한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경향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항상 보여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실제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준 잠재적인 폭력의 분위기는 마르크스 자신의 성향을 투명해낸 것입니다. 극단적인 어느 폭력의 분위기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마르크스는 주기적으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가끔은 육체적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미래의 아내가 되는 예니 폴베스트 파레는 지금도 남아있는 편지에서 마르크스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그렇게 많은 원한을 품고 짜증을 내면서 편지를 쓰지는 마세요. 이 아내도 나중에 마르크스의 철저한 희생자가 되고 말죠. 본인 자신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인간이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오심을 그것을 극히 드러낸 것이 그의 사상적 체계였다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사기꾼한테 다 놀아놔가지고 그냥 20대 사상적 세례를 받고 지금도 뭡니까? 정치 언어가 굉장히 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조작하고 책임 안 지고 멀쩡한 대통령 끌어내게 탄핵시키고 부정선거 저지르고 인생의 막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대 칼 마르크스 세례를 받은 한국의 586운동권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완전히 난 덜어먹을 걸까 봅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뭐 성격이 완전히 개팍한 완전히 그냥 뭐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의 상습적인 분노, 독재적인 습관과 신랄함은 거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의 의식과 이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무능력에 대한 강렬한 좌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보헤미안으로서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중년이 초기에는 그는 분별 있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워 얘기를 하다 낮 시간에는 반쩍 잠든 채로 소파에 누워 지내곤 했습니다. 중년 말기에는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일에 대한 자기 절제적인 태도는 결코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불쾌했습니다. 친구와 후원자, 특히 그에게 좋은 충고를 한 사람들과 다투려 드는 경향은 마르크스와 루소가 공유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성실이라는 것은 일체 칼 마르크스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성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자기 악걸음도 하기 힘든 친구들이 뭐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해가지고 자본론을 쓰고 해가 전 세계를 헷가닥 여러분들 넘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렇게 가난을 체험했습니까? 지금 저런 북한의 김씨 왕조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에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기꾼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속는지. 참 윤치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인은 이성이 10%고 감정이 90%다. 그게 90%가 이성이 되고 10% 감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사상 이데올로기 사기꾼들에게 안 당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참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칼 마르크스는 거의 뭐 제가 볼 땐 정상이 아니었다. 예. 이 폴 존슨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